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idioms 함께 하실 텐데요. idioms from animals.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Yes, rat예요. 그런데 이 쥐를 활용한 그런 또 표현이 있거든요. Smell a rat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은 쥐 냄새 맡아본 적 없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게요. 선생님 생각에도 쥐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 표현 중에 smell a ra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mell a rat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수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 부분을 smell a rat라고 해요. 그래서 I could smell a rat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 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I can smell a rat. Something fishy is going on. 뭔가 수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smell a rat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t,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런데 혹시 동생이나 친구 중에 내가 하면 꼭 나를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고 누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을 했을 때 a copycat이라고 합니다. copy라는 것은 여러분들 복사한다고 했을 때 copy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흉내를 잘 내는 사람, 모방을 하는 사람을 a copycat, he is a copycat, my brother is a copycat. 내가 뭐 청바지 입으면은 동생도 청바지 입고 내가 파란 모자 쓰면은 걔도 파란 모자 쓰고 이렇게 되면 He is a copycat. My brother is a copycat. My sister is a copyca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련한 거는 선생님은 그 worm 생각이 나네요. worm 하면은 벌레잖아요. 근데 bookworm, 책벌레. 우리도 그렇게 쓴다, 그쵸? 우리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그 Grace Kim 선생님 계시죠? 그 Grace 선생님께서는 Yes, she is a bookworm. 책벌레예요. 독서 광이세요. She loves, you know, reading books. She reads a lot of books.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He is a bookworm. She is a bookworm 하면은 그는 책벌레다. 그녀는 독서 광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어로도 bookworm. 독서를 좋아하는, 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bookworm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동물 갖고 쓰는 거를 묘사할 수 있을까? Yes.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좀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동물을 쓸 수 있어요. I'm an early bird. 자, bird는 새죠. 아침에 새들이 새들 노래소리들이 있잖아요. 일찍 하는 것처럼. 그래서 early bird. An early bird 하면은 아침 일찍 잠을 깨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을 early bird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h, Miss Han is an early bird 하면은 한 선생님은 일찍 일어나신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딸이 있는데 굉장히 늦게 자요. 늦게 자는 친구들도 많죠. 우리 뭐라 그래요? 늦게 자는 사람은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맞았어요. 올빼미, 부엉이, 아울이죠. 영어로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a night owl 이라고 하면 됩니다. He is a night owl 또는 she is a night owl 하면은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을 쓰면 지칭할 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선생님 chicken 참 많이 쓰길래 chicken 한번 하는데 이 chicken은 좀 조심해야지 되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닭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닭고기 좋아하죠. 그럼 난 닭고기 좋아해. 닭튀김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 그래서 많이 먹으면 I love chickens. 그럼 될까? 안 돼요. I love chickens 하면은 살아있는 닭을 마치 내가 선생님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 I love dogs, I love cats, I love chickens. 그러면 동물 농장에 가서 살아있는 이런 그 닭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리를 좋아한다 했을 때는 S 붙이면 안 돼요. Non-countable로 가야 되기 때문에 I love chicken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chicken으로 썼을 때 어떤 뜻이냐면 겁쟁이, 겁이 많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겁이 많은 사람을 할 때 He is cowar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He is chicken
예를 들면 he is so chicken. so on. to를 쓰는 게 낫겠다. 너무너무 겁이 많아서 예를 들면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할 수도 없어. 그러면 he is too chicken to try skydiving이라고 할수 있어요. 번지 점핑. 아이고. I'm too chicken to try bungee jumping. 선생님 너무 겁 많아서 번지 점핑 같은 건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chicken을 써서 너무 겁내지 마라고 한다면 don't be chicken out of that 했을 때 너무 뭐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don't be chicken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out of that 그래서 너무 겁먹고 그걸 그만두지 마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중에 하나를 뭘 해볼까? 예, 있다 예. 우리 돼지 한번 해볼까요? 네. 돼지 갖고 보면은 pig-headed란 표현이 있어요. pig-headed 하면은 he is so pig-headed란 표현을 쓰면은 너무 고집불통이다란 뜻이에요. 우리 고집이 세서 남의 말 하나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he is so pig-headed that he never listens to anyone. 너무 고집불통이어서 다른 사람 말은 전혀 안 들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pig을 쓴 표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eat like a pig 들어보셨어요? Yes. He eats like a pig 하면은 어떻게 먹어?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막 여기도 붙이고 흘리고 막 먹는 거. Eat like a pig. 많이 먹기도 하지만 개걸스럽다는 거는 막 이렇게 막 붙이고 얌전하지 않게 먹는 거를 eat like a pig이라고 해요. 그럼 그냥 많이 먹는 거는 yes 쓰면 돼. Eat like a horse. Eat like a horse. My brother eats like a horse. 그러면은 내 형은 너무너무 저기 많이 먹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조금 먹는 사람은? She eats like a bird라고 해요. 네. 우리 왜 깨작깨작 조금 먹는 사람 있죠? 소식하는 사람. Eat like a bird 하면은 새가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eat like a bird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동물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rat, smell a rat.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눈치를 채는 거를 할수 있었고요. A copycat, a bookworm, an early bird, a night owl, chicken. Don't be chicken out of that. 알아들으셨죠? Pig had it. Eat like a pig. Eat like a horse. Eat like a bird. 어떠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즐거운 시간 가지셨길 바랍니다. Thank you.